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기피 문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기보다 고용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려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해마다 늘어나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규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60억 원에 달합니다. 납부액도 2016년 8억 6천만 원에서 2019년 22억 900만 원으로 2.5배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취업 장애인들에게 급여 지원과 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장려금 등 지원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에 대한 부담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뭐 부담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기획재정부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신뢰성과 더 무게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은 청년층의 발달 증진 장애인과 청각, 지체, 고령 장애인의 고용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성 기본 훈련과 맞춤 훈련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